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계에 있는 기리시마산 가라쿠니다케 부근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기리시마산과 미야자키현 지진 관련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 지켜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대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 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계속돼서 추후에 연속해서 강진들이 일본에 발생을 하고 있고 규슈 지역의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하여 여름 휴가를 일본으로 가려던 여행객들은 취소를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9일 오전 7시부터 오늘 8월 10일 오전 일요일 10시까지 중국 천진에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름에 통상 7, 8월에 이 텐진 평균 강수량은 67.8mm였으나 중국 천진 이 지저우구의 최대 강수량이 어제와 오늘은 220.1mm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크황 도로의 텐진시 지저우구와 허베이성 식릉현 경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번 산사태의 규모는 약 12,000세제곱미터의 토석으로 길이 160m, 폭 16m의 도로가 막히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 따르면 5호 태풍 마리아는 12일 월요일 일본 센다이 인근 지역에 상륙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손띠는 8월 14일 수요일 오전에 발생해서 이 도쿄로 직진해서 도쿄를 그대로 관통해서 중국 센다이로 내륙을 통해서 계속 북상할 것이 예측되어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F 역시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5호 태풍 마리아는 12일, 8월 12일 내일 월요일 일본 센다이 인근 지역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6호 태풍 손띠는 미국 해양대기청과 마찬가지로 14일 수요일 발생해서 도쿄로 북상하다가 도쿄 인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턴해서 멀리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